안녕하세요. 오늘도 역시나 종이 테스팅을 들고 돌아온 투유입니다. 오늘은 두성종이의 이니예지 구름이라는 종이를 들고 와봤고요. 한지를 잉크젯 레이저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D펜이나 만년필도 테스팅이야 해보겠지만 붓펜으로 쓸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. 오! 느낌 희한하다. 짱 신기해요. 약간 마분지? 한지? 같은 거 좀 딱딱해진 느낌? 프린팅으로 쓸 수 있게 해둔 거라서 그런가? 되게 희한하다. 독특한 종이네. 이게 질감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이시죠? 여기 중간중간에 이 실오라기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특유의 한지 느낌? 두성종이 이니예지 프린팅용 계량 한지? 라고 해야 되나? 120g. 먼저 연필이랑부터 써봅시다. 얘는 확실히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연필. 이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시나요, 여러분? 근데 힘 조절이 잘 안 먹힌다. 그렇게 크게 잘 먹히진 않네요. 물론 먹히긴 하는데 연하게 나온다가 아니고 얘가 좀 그 오돌토돌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 안 먹혀 들어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. 그리고 색연필. 역시나 힘 조절 테스팅부터. 얘도 힘 조절이 된다가 아니라 거의 그 잘 안 묻었다라는 느낌. 제노 스펀지 팁 가는 붓. 지금 여러분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지가 지금 먹물이 살짝 건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이게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쿠레타케에서 옆으로 살짝 번짐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그 화선지에다 연습할 때 보통 붓펜이나 주변에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제노 거에서는 그게 좀 덜해. 스펀지 붓펜으로 한 거는. 테스팅. 물 좀 많이 했을 때 어떻게 되려나? 오씨. 물 좀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물 많이 바른 걸로 한번 테스팅. 물 많이. 물 많이 테스팅. 자세한 거는 안 쓰고 펜촉 굵기랑만 간단하게 간단하게. 잉크나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전편 가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만 해볼게요. 고르게 잘 묶기가 어렵네요. 패러렐 펜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스피드를 못 따라오는 느낌. 그래서 이렇게 안 묻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. 이렇게 결 따라서 번지는 게 좀 있고. 그래서 워터브러쉬나 붓펜 그런 류가 괜찮을 것 같아요. 느낌 있게 쓰기 좋은 질감 있는 종이. 디펜도 느낌은 있네.
근데 잉크가 잘안 묻는 느낌인데. 글씨가 잘안 써지네. 펜촉의 문제일까? 혹시 모르니까 같은 펜촉의 조금 더 새거인 버전으로 한번 들고 와볼게요. 그렇구나. 펜촉 문제구나. 펜촉 문제였어. 근데 펜촉 문제가 아니어도 살짝 좀 까득까득한 그런 느낌이어서 바르는 거에서도 아까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았 확실히 까득까득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. 펜촉 문제가 굳이 아니었어도 딥펜으로 그렇게 막 추천할 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양피지에다가 글 쓰는 느낌처럼 들은 그런 느낌? 되게 미묘하다. 희한한 독특한 느낌이네. 이거 약간 느낌 있게 쓰고 싶다 할때 이런 종이 끈에다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다가 워터브러쉬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붓 연습할 때 있어 보이게 쓰고 그리고 디펜은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옛날 거 편지 쓰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쓰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잉크가 번져서,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깔끔하게 보이진 않네요. 그리고 태도, 좀, 먹어서 그렇게 엄청 잘 보이진 않는? 살짝, 가생이에 조금씩 이렇게 번쩍번쩍 하긴 하는데, 원래 속도가 뜨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히 낮은, 그렇습니다. 예, 오늘의 테스팅, 이니에지 종이었고요. 한지의 약간 개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, 붓 연습용으로 느낌 있게 쓰기 좋은, 붓 연습이 아니라 작품용? 예, 그런 느낌의 종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!